죄에는 열고 닫는 법이 있다. 지키고 지키지 않는 법이 있다고 말해. 제1계가 뭐예요? 제1계. 살생하지 말라잖아. 그런데 독사가 와서 어린이를 물락하면 그 독사를 죽여야 어린이를 살릴 수 있으면 살생을 범해야 된다. 그 말이에요. 그게 계차법이라. 열고 닫는 법. 거기서 어린이를 죽어도, 독사가 물어서 죽어도 살생을 자기가 안 하기 위해서 독사를 안 죽이면 그런 계를 어긴 거다. 그 말이에요. 서산스님 그래서 스님이지만 칼을 불고 전쟁터를 나갔던 거예요. 어떻게 승려가 지금도 서양 종교학자들은 서산스님의 그 행동을 이해 못해요.